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이제 한 네 강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2단원이 어떤 거였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걸 배우고 있고 처음에 역학적 시스템이었었죠. 역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거기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체 내에서의 생명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이러한 걸 이제 는 뭐냐면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세포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소기관은 뭐냐? 그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오늘 이제 내용 정리를 할 때 세포의 종류에는 무엇이냐 이제 그런 걸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간단히 볼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세포 뭐냐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조금 이제 하나 하나 좀 세세하게 보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세포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그 세포에 있는 소기관들의 이름, 역할 그런 걸 보도록 할게. 일단 세포라는 게 뭐예요? 세포가 뭘까? 우리는 세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포는 뭘 이루는? 생명체를 이루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냥 단순히 기본 단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구조적이다, 기능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생명체를 쪼개나가다 보면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구조 쪼개나가다 보면 세포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세포를 쪼개버리면 더 이상 세포는 우리 생명체는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다? 구조적 기본 단위다. 그리고 기능적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포가 움직이면서 이 생명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이다, 기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세포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세포가 콧단자 하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뭐냐면 세포 하나가 곧 뭐가 되냐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세포 하나로부터 모든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로부터 개체를 성립하는 친구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뭐 아메바라거나 뭐 집신벌레라거나 유글레나 이런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세균이나 고수균 같은 경우도 이 단세포 생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고 그럼 다세포 생물은 뭐냐? 이 세포로부터 여러 단계들이 성립이 되는 건데 자,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고 조직을 형성을 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을 하고 기관이 곧 개체가 되는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뭐다? 세포다 라는 거죠.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어떤 단계가 있고
조직계라고 하는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과 개체 사이에 어떤 단계 기관, 개라고 하는 단계가 있더라 라는 것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세포로부터 출발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세포인데 이러한 세포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는 먼저 세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피곤해요? 영 얼굴이 맹하니? 자, 우리가 이제 이 세포라고 하는 거 책에는 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만 좀 정리해 가자면 세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원핵 세포라는 게 있고요. 진핵세포라는 게 있는데 진핵세포라는 게 있는데 원핵세포는 뭐냐면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그리고 원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는 핵이 없어.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하냐면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유전물질이 염색살로 흩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가 원핵세포입니다. 그리고 진핵세포 같은 거는 뭐냐 좀 이제 약간 원핵세포에 비해서는 복잡한 구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얘는 핵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포 소장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진핵세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세포를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제 최초의 생명체는 원핵세포로서 있다가 진핵세포로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이야기예요. 이제 좀 더 복잡한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람은 그러면 원핵세포일까요? 진핵세포일까요? 그렇죠. 진핵세포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이나 동물은 그런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세균 같은 거 있잖아요. 세균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3학년 때 생물에 분류할 때 뭐가 있었어? 원핵생물계가 있었죠. 원핵생물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균계, 원생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했을 거야. 그 중에 원핵생물계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 이런 원핵세포를 가진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할 거냐? 가장 먼저는 이 진핵세포 중에서도 사람이 포함된 동물의 세포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물의 세포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세포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두 가지의 세포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한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한 세포는 약간 네모지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얘는 이제 뭘 나타낼 거냐면 동물 세포를 한번 그려볼까 하고요. 식물 세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둘다뭐 진핵세포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핵이 있어야겠죠. 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이렇게 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다뭐 해야 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둘다 이렇게 핫도그 면으로 생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물질 합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소포체,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포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포체가 있더라. 그다음에 또 바깥으로 물질 운반을 하기 위한 골지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골지체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막 흩어진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에는 없는 이제 다른 부분들. 이렇게 뭐 겹이라던가 혹은 여기에 동물에는 없는 이런 소기관이 있다던가 혹은 이렇게 되어 있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대략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제 하나씩 뜯어서 봐야겠지. 뜯어서 먼저 이제 볼수 있도록 해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여기 있는 뭐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이에요, 핵. 자, 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핵은 막이 두 종류 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포막이 몇 겹이 있느냐? 몇 겹이 있냐면 얘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에 있는 이 핵막 써줄게요. 자, 핵에서는 핵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핵막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 핵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핵공을 통해서 뭘 하냐면 물질이 출입을 합니다. 핵이 되게 하는 일이 많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핵산이 있는데 핵 속에 있는 핵산 중에 DNA는 이제 뭘 하고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RNA는 이러한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겨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를 인이라고 불러요. 인. 우리 원소 기호인 인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 부분은 인이라는 명칭을 써요. 이 인에서는 뭘 하냐면 리보솜이라는 걸 합성합니다. 리보솜이라는 걸 합성하는데 리보솜이 뭐냐면 여기 찍혀 있는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을 리보솜이라고 해요. 이따가 역할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여유 있는 속꼬치에도 이렇게 리보솜들이 찍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게 핵의 기본적인 구조더라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세포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 핵이겠지. 그쵸? 우리 모든 명령은 누가 전달해요? 우리 몸에서 뇌가 전달하잖아요. 뇌와 척수가. 그렇듯이 세포 내 기능을 총괄하는 것은 바로 이 핵의 역할입니다. 세포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핵이다. 알겠습니까? 생명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핵이 있고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핵이라고 한다. 여기랑 여기. 알겠죠? 먼저 핵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 곳은 어디냐? 핵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체를 조절하려면 생리작용 조절하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 물질 자산의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죠? 라고 하는 걸 아직 안 배웠군요. 내가 하도 있어 없어서 헷갈렸는데 그러네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각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배웠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단백질이 있었죠. 단백질이 뭐의 재료? 효소의 재료다 라는 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효소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중요하십니다. 리보솜. 여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리보솜이 뭘 하냐면, 리보솜이 뭘 하냐면, 얘가 주로 하는 일이 뭘 하느냐?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리보솜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뭐가 되는 거야?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리보솜은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RNA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게 리보솜의 역할. 그러니까 가장 리보솜의 핵심적인 기능은 뭘 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소포체. 소포체라는 게 있는데 이 소포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얘는 물질 운반에 관여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핵 내에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핵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 여기 옆에 있는 이 소포체에서 운반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질 운반에 관여를 하고요. 소포체는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거친면 소포체라는 곳이 있고 매끈면 소포체라는 곳이 있어요.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로 되겠습니다. 자, 거친면 소포체에는 여기 아까 리보솜들이 찍혀 있다 그랬어요.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부분에서 뭘 하냐면 아까 리보솜의 역할은 뭐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다. 여기에서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하겠죠. 하게 되고 매끈면 소포체는 대신 뭘 합성하느냐? 이때는 지질을 합성합니다.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어디로 소포체로 이동을 하고 여기부터 있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디로 보내요? 세포 안에만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그럼 그 내보내는 기능을 누가 수행을 하느냐? 여기 있는 골지체가 수행을 합니다. 골지체가 수행을 하는 거. 그래서
자, 볼리체는 소부채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거를 어디서 어디로 내부에서 외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볼리체는 뭘 만드는 거냐면 분비소낭이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요. 분비소낭이 뭐냐면 이 골드체는 세포, 막과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성분을 내가 넣고 싶은 물질 둘러싸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우리 비누방울 합쳐지듯이 딱 합쳐지면서 안쪽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뿅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비누방울 딱 붙잖아요. 붙으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물질을 넣을 때도 어떻게 넣겠어? 계속 둘러싸서 물질이 딱 들어오겠죠. 여기서 어떻게 딱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분비소낭 이렇게 만들어서 골드체를 합쳐지고 이러한 기능이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비소낭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을 외부로 옮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골지체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질은 어떻게 그럼 이동을 하는 거야? 가장 먼저 어디서? 핵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소포체로 가겠죠. 소포체에서 이제 물질이 원활 이제 합성이 되면 이게 이제 어디 골지체로 이동을 한 후에 골지체에서 뭘 만든다? 분비소낭을 만든다. 그리고 이 분비소낭이 둘러싸여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세포 밖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물질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 거냐면 핵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이 유전 정보를 기준으로 mRNA라고 하는 거를 들여보내서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해요. 이 과정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mRNA가 이제 어디로? rRNA로 구성된 리보솜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 과정에 의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몸에서의 물질의 이동 경로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물질 이동에 관한 내용들이었잖아. 아, 이름 좀 써놓을까요? 얘가 소포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골지체.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물질 운반에 관한 물질 운반은 이제 이렇게 되고 물질 합성이랑 운반 또 이제 에너지에 관여하는 자 에너지에 관여하는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뭘 하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거냐면 얘는 세포 호흡 나는 세포 호흡이 뭐였을까요? 영양소와 뭘 이용해서 영양소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를 통해 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치? 즉 무슨 일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역시 얘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핵세포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진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였어? 핵막이었죠. 핵 이중막 구조였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다? 미토콘드리아다. 그럼 그 미토콘드리아는 어디냐면 이렇게 지금 약간 핫도그 모양 되어 있는 여기,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냐면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 자, 엽록체는 우리가 어디서 생성을 했냐면 광합성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 뭘 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광합성이 뭐 하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뭐가? 빛 에너지가 들어가죠.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뭘 해요? 어떤 걸 하는 거야? 뭘 합니까? 이 과정이 반대지. 영양분과 산소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 그게 광합성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한다? 엽록체에서 하더라. 이 엽록체 역시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아까 이중막 구조에 내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디? 핵막 이중막 구조.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구조. 엽록체 역시 이중막 구조.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가 유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냐면, 거라면, 엽록체는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을 하는 곳이 엽록체이다. 그래서 여기 엽록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운반의 합성과 관여,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곳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 외에 뭐가 있느냐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누가 있냐 여기에 여기가 뭐예요? 세포 막이죠 자, 이 세포 막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을 볼 텐데 세포막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얘는 아까 다른 건 다 이중막 구조였잖아요. 얘는 단일막 구조예요. 단일막 구조. 근데 이 단일막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지질 이중체 인지질 이중층과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 무슨 일을 하냐면 안과 밖에 경계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포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라는 곳이 있어. 세포벽 주성분은 셀룰로스로 돼 셀룰로스 셀룰로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어디에만? 세포벽은 식물에만 존재합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고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데
예. 식물은 뼈가 있어 없어? 식물은 뼈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 세포뼈 셀로스는 단단합니다. 이렇게 심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나무 껍데기 보면 단단하잖아요. 세포벽이 잘 발달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하나는 액포. 액포는 자 세포벽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물질 출입이 원활해 아니면 좀 번거로워. 물질 출입이 원활해요 번거로워 세포벽이 있으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액포에다가 뭘 하냐면 수분이나 노폐물을 보통 저장합니다. 저장해 주는 곳이 액포더라고요. 농도를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액포 내에서 이제 뭘 하는 아무래도 이런 걸 저장하다 보니까 오래된 세포일수록 자 오래된 세포일수록 이 같은 경우는 액포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액포가 크다라고 하면 아, 되게 오래된 세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나 이제 세포벽이나 액포 같은 경우 이거는 둘 다 식물에만 있는 거고 여기 영국 같은 경우도 어디에만? 식물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세포 격 이 되고요. 여기가 액포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러한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기억이 좋겠는데 한 중심체라는 게 있어요. 중심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심체는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느다란 관들로 되어 있고요. 하는 일은 뭐냐면 얘가 뭐 나중에 뭐 할 때 세포 분열 시 뭘 만드냐면 방추사를 형성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중심체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때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건 그럼 한 역할이 뭐냐 우리 세포를 보면 세포 소견들이 이렇게 다 각자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다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야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겠지 근데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미세소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관들로 이렇게 돼가지고 세포 소유관들이 이렇게 다 걸쳐있게끔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세소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 있었어?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게 생명체 기본 단위다. 응? 단세포 생물이 있었고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자 그러한 세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고 사람의 생명 어디에 속한다? 진핵세포에 속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에 속한 진핵세포 중에서 우리가 크게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나눠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 중에 물질의 합성과 운반에 관여한 건 각각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라는 것들이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리소좀이라 그래가지고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이 물질을 분해시켜버리는 이러한 분비성에 둘러싸인 이런 물질도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에너지 합성 및 물질 그러니까 유기물이나 에너지 합성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연못이 그 외에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이나 세포벽이나 액포 같은 분들도 있더라. 그리고 뭐에 아니
세포균열의 관여는 세포균열 지방소 형성해서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정말 뭐 있더라 중심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힘들어 하시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